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스24를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현재 예스24는 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13만 5천 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45%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일 흐름과 큰 등락 차이 없이 잔잔하게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될것 같습니다. 예스24의 코드 번호는 0532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1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간략한 사업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 온라인 서점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온라인 서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이런 이제 예매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함께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책. 요새는 뭐책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없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다 이런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들에 파일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태블릿 PC로 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웹소설이나 전자책 관련 서비스 산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스24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6천억 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년 이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작년 한해 영업이익은 88억을 기록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순이익은 좀 적자를 기록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118%로 크게 좀 낮아진 부분들이 되겠는데, 딱히 이 종목이 뭐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이익이 뭐 꾸준히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그럼에도 배당을 연간 2% 내외에 배당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다소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될것 같은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한세 예스24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고, 그다음에 이 동목의 이제 그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보통 이걸 이제 100 기준으로 놓고 보죠. 근데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82라면은 다소 유동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기준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재고 자산을 뺀게 이제 당좌 비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100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종목의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뭐 이익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안정성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주가는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이 종목이 재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던 건데요. 올해 카카오뱅크가 7월 정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제 상장을 하는 이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현재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4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예스24가 1.4%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해도 6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이 1.4%의 지분, 카카오뱅크 1.4%의 지분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스24의 가치는 2,800억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재평가가 좀 일어났던 상황이고,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상장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는 이런 이제 기대감, 뭔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전에 굉장히 좀 잘, 정석대로 잘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18,000원을 뚫고 눌렀다가 이제 돌파하는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이런 교과서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여기서 좀 악재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이 예스24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빠져버린 거죠. 이날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매각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회복을 했지만, 낙폭을 줄였고 낙폭했던 부분들은 회복을 했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힘이 없이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좀 아쉬운 거는 예스24가 예전에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그려왔었거든요. 박스권 흐름을 그려왔고 이 기간 동안에 힘을 모아서 어렵게 돌파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악재가 좀 나왔다는 거,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 부분들을 철회하면서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카카오뱅크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지만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갔다가 이제 무너졌다가 반등 줬다가 밀려버리면서 조금 차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좀 겪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지분 가치나 카카오뱅크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6천억 원이 넘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제대로 좀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18,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료도 있고, 이 종목의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매각 철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차 또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하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차 갈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료도 역시나 뭔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이 이 박스권 안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힘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코스피가 0.8% 현재 하락 중이고, 코스닥이 1.5% 하락 중인데, 뭔가 이제 회복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뭐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예스24가 어떻게 보면 좀더잘 버티고 있다, 시장 대비 강하다, 이렇게도 또 판단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뭐 실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모아서 가는 종목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최근 한달 동안에 뭐 외국인들이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기관이 두달 기준으로도 뭐 외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사 모은 것도 아니고, 3개월 기준으로도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사 모아서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 동향에서 상승의 포인트를 지금 당장 또 찾아보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와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뭔가 이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기술적인 흐름들이 재차 또 18,000원 위로 좀 안착이 빨리 올라오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좀 안착이 돼야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탄력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예스24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이 뭔가 포지션을 잡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국면에 있는 거죠. 넘어가서 안착할 때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뭐 포인트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최악이죠. 여기까지 와서도 안 되고, 와서도 안 되고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돌려가야 되는데, 일단은 18,000원 위로 좀 올라서야 이후에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뭔가 이제 좀 방향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18,000원대 위로 올라서는 게 최우선이고, 이 종목의 재료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적인 요소로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이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오고 넘어갔을 때더 좋은 주가의 탄력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말 그대로 거래량도 없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 좀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하고 굉장히 좀 힘든 싸움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써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 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 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